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화물차는 무겁고 크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고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교육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방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차량 점검 및 유지 보수. 정기적인 차량 점검은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대형 화물차는 많은 부품과 시스템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타이어는 차량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차의 경우 타이어 손상이나 마모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균열이나 마모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레이크는 대형 차량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브레이크액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교체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화물차의 무게 때문에 조향 및 서스펜션 시스템에 많은 부하가 걸립니다. 이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차량이 제어력을 잃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가 필요합니다. 운전자의 교육 및 관리. 화물차 운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형 차량을 다루기 위해서는 운전 기술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상황 대응 능력이 필요합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일반 승용차 운전자와는 다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차량의 제동 거리, 회전 반경, 무게 중심 등을 고려한 운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방어 운전 기법을 교육하여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피로는 화물차 사고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는 주의력을 감소시키고 반응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휴식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일정 시간 이상 운전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중 음주나 약물 복용은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음주 및 약물 검사를 도입하고 운전자들이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 운전 습관 정착. 화물차 사고 예방의 핵심은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 습관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물차는 무겁기 때문에 제동 거리가 길어집니다. 과속은 이러한 제동 거리를 더 길게 만들어 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반드시 준수하고 특히 도로 상황에 맞춰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대형 화물차는 제동 거리가 길기 때문에 앞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정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안전 거리를 확보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는 크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차선 변경 시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하고 차선 변경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면 도움이 됩니다. 비, 눈, 안개 등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속도를 줄이고 더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가 미끄러워 제동 거리가 늘어나므로 신중한 운전이 필수적입니다. 화물 적재 안전. 화물 적재는 화물차 사고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적재 분량이나 적재물의 무게 분배가 불균형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물차에는 정해진 적재량이 있습니다. 이 무게를 초과하면 제동 성능이 떨어지고 차량의 무게 중심이 흐트러져 차량이 전복되거나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적재량을 엄격히 지키고 초과 적재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재된 화물이 차량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재물이 떨어지면 다른 차량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고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도입.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대형 화물차에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고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피로 운전으로 인해 차선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용합니다. 화물차가 앞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거나 인식하지 못할 경우 차량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형 차량의 사각지대를 모니터링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사각지대에서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이 있음을 인지하게 해줍니다. 도로 환경 개선 및 관리. 화물차가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사고 예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물차의 경우 무겁고 제동 거리가 길기 때문에 전용 차선을 운영하여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르지 않은 도로, 포트홀, 급경사 등은 화물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물차는 무게 때문에 경사로에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긴 내리막 경사로에서는 제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상차로를 설치하거나 경사로 주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통 규칙 준수 및 법적 규제 강화.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운전자들이 안전한 주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형 화물차는 일반 차량보다 더 엄격한 속도 제한을 적용해야 하며 속도 제한을 어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운전 교육을 받아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법적 규정 준수를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합니다. 화물차 사고 예방은 운전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차량 관리, 화물 적재, 도로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가능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철저한 준비와 안전한 운전 습관이 필요하며 기술적 지원과 규제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화물차 사고를 최소화하고 도로에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